아, 동생 배고파가지고 송어 사준다고 해놓고, 송어 맛보게 해준다고 해놓고, 산으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유나야, 예. 우리 동네 송어는, 네. 예. 네. 송어장은 산속에 있어. 진짜, 그래. 산에 송어가 있다고? 산 밑에가 아니고 산 위에? 저기 계곡물 보이지? 예. 계곡물이 바로 일로 들어가는 송어장이 있잖아. 오, 대박. 진짜요? 저기 있죠? 저쪽에 있다고요? 그래, 가자! 빨리 오케이, 와!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봐봐, 저 송어장 보이지? 이게 다 송어장이라고요? 그래, 송어장이야. 아니, 어떻게 산속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회를 떠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는 것만 사갖고, 사는 걸? 사갖고 형이 가서 떠갖고 맛있게 요리해줄게. 진짜? 어. 민호를 위해서 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는데, 형배 형이 할수 있을까? 회를 떠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오늘 나보고, 뭐 실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이게 이제 그 산속에서 살았던 송어. 송어를 회로 만든 거잖아요. 회로 만든 거지. 잠깐만, 잠깐만. 아까 전에 형배 형이 직접 손질한 송어 회도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게 형배 형이 손질한 거지? 나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네. 전문가가 한 거와 형배 형이 한 거. 구별이 되세요? 어떤 게 형이 한 거예요? 맞춰봐. 이건 것 같은데, 약간, 요건가? 먹어봐. 이게 형배 형이 한 거고, 이게 전문가가 한 겁니다. 예. 왜 놀려? 자, 한번, 송어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좀 요거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 야, 나는 내가 이거 송어 괜찮아, 그래. 오케이. 자. 고장 달라서. 와, 진짜. 야, 송어. 산 위에서 자라니까 그 계곡물에서 송어가 양식되는 거잖아요. 엄청 차가운 물이거든. 과연 어떤 맛일지? 와, 진짜 맛있겠다. 첫끼 오늘. 첫 끼. 이제 내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어우, 달어. 와. 잠깐만 끊고 형도 한번 잠깐만 맛좀 보세요, 진짜. 와, 끝내준다. 손가락으로 빨리.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뭐, 왜 이렇게 맛있지? 전문가한테 회 떠달라고 한게 제일 맛있고,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야채는 뭐예요? 이거는 저기 밭에서 뜯어온 거야. 진짜? 오. 이거는 내가 직접 뜯어갖고. 진짜 깜빡하지. 깻잎에다가 송어를 쫙. 진짜 와, 욕 나올 뻔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형병이 인정을 했습니다. 송어 회 뜨는 걸 실패했다고 약간 좀 인정한 것 같아. 본인도 안 먹잖아요. 예, 나한테는 모르겠어. 난안 먹어봤어. 모르겠는데. 물기를 덜 뺐어.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튀김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튀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도 먹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지. 상추랑 이렇게 싸 먹어도 맛있어. 송어 튀김. 송어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튀김 완전 아니에요. 회로 먹으면 방금 전에 살아있었던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죠? 살아있었던 송어 최상 그죠? 그거를 오히려 튀김을 먹는다. 이게 신라호텔에서 메뉴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만 해라. 약간 눌러주세요. 다른 거 하는 게. 와, 그게. 너무 세게. 그게 힘도 맞추는 느낌. 자, 이번에 2차 튀김. 와. 2차 튀김. 예. 네. 두 번 튀겼습니다. 네.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장 찍어보셔. 알겠습니다. 아, 냄새가 그냥 끝내준다. 우리 명절 때 그 생각나는데. 맛있죠? 이게 형이 했던 거잖아요. 네. 안 먹는다는 거. 뼈가 없네. 가시가. 밥싹 튀기니까 가시가 없네. 먹었는데, 아, 이 밥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아쉽다. 윤호야. 네. 기다려봐. 뭐요? 왜? 어? 왜? 윤호야, 이게 뭐예요? 밥. 양푼에다가 지금 밥을 갖고 오셨는데, 비벼 먹을 거예요? 송어, 회 비빔밥. 송어, 회 비빔밥. 잠깐만. 송어, 회를 먹었고, 송어, 튀김을 먹고, 송어, 회 비빔밥. 아, 너무 좋아.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튀겠습니다. 일단 네. 송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송어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은, 깨끗이. 와. 맛에 또 대가시니까. 네. 잠깐만요. 안 흘릴까? 아, 맞습니다. 자,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때요? 초장 더 넣어야 돼요? 어, 나 딱 좋아요, 이건. 지금 딱 좋아요? 어, 진짜 맛있다. 자. 송어, 회, 덮. 비빔밥, 덮밥, 뭐야? 비빔밥. 괜찮죠? 어, 진짜 맛있어요. 내 생애 회덮밥 중에는 탑이야, 탑. 아, 진짜 탑이에요, 형. 이거는 청와대에서 외국 국빈이 오셨을 때 진짜 별미로 대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아, 지금 초장 농도가 딱 좋아요, 형. 저는 이게. 약하죠, 형은. 아, 괜찮아, 맛있어. 그래요? 어. 하나도 안 맵고. 느끼할 것 같은데 안 느끼하지. 어. 내일 저희 몇 시에 열어요? 응? 송어. 솔직히 뭐. 저 양식장 몇 시에 열어요? 내가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이거. 진짜? 아침에? 식물이 약간 느껴져. 아침부터 송어에 떠는 사람 누가 있냐? 나. 아, 나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까 전에 회 뜰 때만 해도 막, 아, 나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나?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아, 이거에 그냥 다 끝.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해, 안 뜰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누구한테 수고하셨어요? 아, 저도 좋아요. 그거 안 눌렀잖아. 아유, 뭐, 보시고 그냥
재미있으시면 구독 누르시는 거고 또 그래요. 필요하시면은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거고 남들은 다 하더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